푸틴을 중심으로 한 권력 중심층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 지금 녹차 배달, 홍차 배달까지 무서워서 제가 말을 못하게. 저 졸업하면은 좀 까면 안 될까요? 뭐야, 이건? 일단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지금 멀쩡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첫 번째로 컴퓨터가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장애가 지금 온 상황인데, 제가 이 컴퓨터를 산 지가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업체에다가 제가 문의를 했죠. 네, 문의를 했더니 원격으로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쪽에서 검사해 준 거는 일단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요. 이상이 확실히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왜냐면 제가 그 방송을 지금 오픈으로 안 하고 비공개 방송으로 게임을 하나 켜가지고 게임 방송을 하듯이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잘 돼요.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그램 충돌의 문제인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나온 방법이 뭐였냐면은 포맷이었어요. 포맷. 그래서 포맷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은 일단 정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상하는 지금 충돌 프로그램은 이 방송을 송출하는 프로그램하고 구글 크롬이거든요. 메모장도 약간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은 뭐 다 떼고, 그러니까 크롬 같은 거 뭐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고 딱 방송하는 창만 켜놓고 더 이상 제가 뭐 컴퓨터 소리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 채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VR챗 이거를 일단 켜놨거든요. 그냥 검은색 화면 하면은 제가 답답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방송하고 나중에 다시 제가 혼자서 비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메모장도 켜보고 구글 크롬도 켜보고 뭐 왔다 갔다 해보긴 할 거예요. 지금 포맷까지 했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긴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집하던 영상 파일이 손상됐어요. 제가 편집하던 게 지금 Age of Empire 4 파일이었는데 그게 안 열려요. 안 열려.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기껏 다 잘라놔놓고 편집해놓은 거 싹 날아가가지고 새로 편집해야 돼. 안 그래도 지금 영상 편집 속도가 너무 느린데 기껏 해놓은 게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영상이 조금 더 비춰지게 됐어요. 컴퓨터는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진짜 제 최근 근황인데, 그 제가 졸업 논문을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졸업 논문이 지금 마지막 파트 부분이 자꾸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거에 끝나면 이제 졸업인데, 근데 요새 분석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약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영상 편집이 더 늦어지는 게 있어요. 핑계라면 핑계고. 네, 제가 러시아 문학 전공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문학만 이렇게 논문을 보다 보니까 조금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문, 양질의 논문 이런 걸 좀 보면 좋다 이래가지고 찾아봤지.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요새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뭡니까? 메타버스. 충북대인가의 국어 국문학과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문학적인 연구를 하신 논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진짜 문학은 아니고 이제 스토리텔링 관련한 약간 그런 논문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VR챗이 나와요. VR챗에 그, 또, 우리 핫한 유튜버 아시는지 모르겠다. 우악굿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VR챗 쪽에 약간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가져와가지고 막 메타버스의 어떤 이제 국어 국문학적인 시선으로 쓴 논문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진짜 글을 웃기고 좀 과장되고 어째 보면은 약간 너무 선정적이고 그런 글들이 많아요. 뭐 최근에 들으니까 무슨 뭐 해병문학인가? 뭐 DC에서 뭐 쓰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가면은 우리 문학 연구에 아마 다 소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그 보면은 약간 촌천살인 같은 약간 면도 있고 풍자 세게 들어가고 그죠? 그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뭐냐 봉산탈춤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민중문화 그죠? 근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 왔잖냐? 아, 그래서 이거 VR챗도 약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제가 MBTI 뭡니까? 노잼에 지지 않는 그 MBTI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프제니까 이프제, ISFJ인데 솔직히 제가 지금 화법이 그렇게 재밌지 않잖아요. 뭐 화면으로라도 좀 재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VR챗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신 게 러시아의 역사 왜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일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교육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민족주의 우월성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지금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는 러시아의 역사 왜곡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 예시를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뭐 교육이 됐다 안 됐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우월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쩌면 그거죠. 국뽕. 러시아의 국뽕 얘기를 제가 러시아 현장 갔을 때 사실은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다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저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러시아의 국뽕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돌이켜서 막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국가들을 더 많이 봤지. 제가 물론 이제 이게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면이 또 있고, 젊은 세대는 약간 좀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 뭐 전 역사를 통틀어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뭐 대학생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푸틴 까는 사람도 많고 특히 뭐 느낀 바가 없어요. 오히려 국뽕은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세게 느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정신내가 국뽕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보여가지고 한국이 더 국뽕이 세게 느꼈어요. 오히려 그리고 한국을 비판하면은 국가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안 좋은 건 안 좋은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친일 종북 세력이 되거든요. 국뽕을 이제 그래도 곰곰이 생각은 해봤어요. 그럼 국뽕이 아예 없느냐? 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럼 어느 식의 국뽕이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처럼 약간 세계가 놀라고 뭐 일본이 놀라 자빠지고 뭐 중국이 울고 미국이 애원하는 약간 이런 자국을 찬양하는 국뽕은 확실히 못 느낀 것 같은데, 이것도 국뽕일 수 있겠다 싶은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구 세력이랑 척을 지기는 해요. 반서구적인 감정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국뽕이라면은 국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뭐 자본주의를 까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났다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서구가 너무 뭐 걔들도 나쁜데 왜 우리만 뭐라 하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뽕이라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굳이 타민족이랑 자기민족이랑 구분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둔 행위로 봤을 때 그런 행위는 있다는 겁니다. 서구랑 자기랑은 조금 다르다. 서구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는 분명히 뭐 약간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푸틴을 중심으로 한 권력 중심층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녹차 배달 할까봐 무서워서 제가 말을 못하고, 또 졸업하면은 좀 까면 안 될까요? 아, 나 미치겠다. 제가 문학이지만 저는 학자거든요. 학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국제 이 정치 관련해서는 특히 이 감정을 정말 배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감정을 놓고 봐서는 이게 안 돼요. 하다못해 문학 논문 쓸 때도 감정 넣어가지고 쓰면은 그 판타지입니다. 그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문학도 연구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엄중한 국제 정치를 볼 때 뭔가 감정 실어가지고 누가 잘했네 누가 나쁘네 이러시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민족주의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 스스로도 민족주의에 많이 휩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정신을 홀리기 너무 좋아. 이 민족주의라는 너랑 나랑 이렇게 선 끊는 거. 최대한 우리는 어떻다 안 휩쓸리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문학 전공한 제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뭐 확실한 거는 러시아인들 전체가 미친놈들은 아니라